2018년 2월 셋째 주 베델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라며 새가족을 위한 4주 과정의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으니 꼭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베델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많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각 예배 시간에 2차 VIP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부활 주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에 준비된 책갈피를 사용하여 나의 VIP 이름과 우리 셀의 VIP 이름을 적으신 후 성경책에 넣고 다니면서 한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동산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션사이드 스프링힐스 바이 메리엇 호텔에서 열리게 됩니다. 부부 동산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받으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1일 단기 선교가 3월 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기재된 준비 모임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소망 포럼이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비전 채플에서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티 주최로 장례와 상속에 관한 내용들을 전문가들이 나와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김한효 담임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수요 말씀 여행 털보와 대머리 스토리 시리즈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